저는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5년 전에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서의 마을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광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아,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의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에 이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때, 첫 번째 수술 때 장에 파열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배를 닫아놨으니까 그 며칠 상간에 그 여전히 파열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뱃속으로 다 나오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제 감염이 돼서 폐렴도 생기고 그리고 폐혈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그는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에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4일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성령님이 계신데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그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게 됐었어요.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에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을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뭔데,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뭐 교회 수련회, 뭐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준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자리에 앉아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신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와,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좌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